모두들 터라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네.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올해 최고 시청률을 찍었대요. 우영우를 넘어섰대요. 야. 네. 오늘 나온 소식이고요. 요거는. 그래요? 네. 역대 뭐 올해 2022년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가 됐다. 라는 소식을 일단 먼저 전해드리고 네. 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JTBC 드라마 중에 당연히 첫 방송 기준으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었고요. 지금 뭐 여러분도 피부로 느껴지시죠? 어느 정도? 음흠. 이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그쵸. 거지. 그렇죠. 일단 얘기가 많이 되니까요. 그래서. 첫 방송 시청률이 전국 6.1%, 수도권 6.7%였대요. 요즘 보기 힘든데 이런 네. 거. 5%만 넘어가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6%니까 그렇죠. 첫 방송부터.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웹소설 중에 하나인데 네. 되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서 드라마가 됐잖아요. 처음엔 그래서 이게 그건가 싶을 정도로 오랜 텀이 있었습니다만 맞아. 반응이 좋습니다. 그리고 첫 방송 시청률뿐만 아니라 웹소설 매출도 대박이 났어요. 그러니까 웹툰화 이후로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던 화산귀환을 이겼습니다. 야, 화산귀환 이긴 건 솔직히 뉴스죠. 네. 화산귀환은 주 7일 연재였어요 원래. 거의 1위의 붙박이였는데 네. 네. 근데 이 꺾였습니다. 그리고 웹소설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실제로 매출도 두 달 만에 23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. 230배요? 네. 230배라고요? 230배. 매출이요? 매출이요. 230배. 네. 그러니까 9월 28일에 웹툰이 약간 마중물 역할을 했었어요. 웹툰이 먼저 올라오면서 드라마 공개보다 두 달 앞선 거죠. 그랬는데 웹툰이 공개된 첫 열흘간 웹소설 합산 매출이 네네. 이전 열흘이랑 비교했을 때 34배 늘었다고 합니다. 한동안 네. 드라마화가 원작 웹툰의 매출에 그렇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시기가 좀 지나갔었거든요. 초반 말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뭐 넷플릭스에 떠도 원작이 갑자기 막 확 뛰고 이런 게 좀 미진했어요. 근데 오랜만에 화끈한 숫자가 나오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웹소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재가 끝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. 네네. 연재 시작으로 치면 5년 됐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오래된 작품이라도 좋은 전략, 좋은 IP 확장이 있으면 부활할 수 있다. 이렇게 IP 활용 전략을 찾아가는 중이다.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IP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게 이런 거죠. 네. 네, 오래됐더라도 잘 만들면 된다. 네. 사실은 그 동료 작가, 작가님들은 약간 그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가질 만한 뉴스예요. 아이고 배 아파라, 아이고 부럽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약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희망할 거다. 저렇게 돼야지. 그렇죠.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업계 뉴스가 있으면 요즘에 요런 게 가능하구나 수치로 나왔구나 그래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용도로 쓰시길 권하고요.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본인에게도 그렇지만. 그렇죠. 연재에 들어가고 대중을 만나는 순간부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. 그리고 드라마화, OTT화, 뭐 영상화 되게 어려운 소재니까 라고 스스로 자조하는 것도 이제 의미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. 아, 요거는 영상화 어렵지 싶은 그런 약품들도 막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너무 영상화만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쓰면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이 없습니다. 그냥 만화로 대박날 거, 웹소설로 대박날 거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맞아요.